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토론 사이다 톡. 청년 정치인들과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사이다 톡.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민심과 동행하겠습니다.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일한 여당 패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네. 예, 저 남양주에서 온 이인하 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예, I am 민주당 성치훈입니다. 네. 근데 저희 자리 배치를 좀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살짝 불편한 원외 정당의 야당이셔가지고. 아, 네. 아, 이미 설명을 다 해주셔서. 아직 원외 정당 아니고요. 원외 위원회입니다. 네. 자, 굳이 시작부터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고. 살짝 견제를 많이 하네요. 네. 이게 보는 오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요. 재밌고. 네, 저희도 더 꿀잼이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이동학 전 최고 대신 이인하 전 행정관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야가 모두 총선 기획단을 띄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초반 이슈몰이를 보면 여당이 조금 더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이제 김포 서울 편입 이슈 꺼내들어서 TF를 발족하겠다고 했다가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위를 발족했다고 특위로 바꿔서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명칭에서 수도권을 또 뺐더라고요. 그래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이게 정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메가 서울 논란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싶은데 청년 정치인 여러분들은 이 메가 서울 또 김포 서울 편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조급하고 다급해가지고 이제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 이제 이 공약을 던진 것 같은데요. 다급해서 사실 다급해 던진 거죠. 이것은 뭐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들어본 공약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떠한 논점에 이 김포 서울 편입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추론을 해보자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서울의 서쪽 민심이 매우 안 좋다라는 네. 것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런 걸 던져보는. 것이죠. 근데 참 이 김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철학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이 메가시티로 지금도 도시 경쟁력이 오히려 너무 사람이 많아서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걸 더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것은 더 심각해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계획 발전이라는 국가의 의무와 네.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다급한 건 알겠는데 아무리 다급해도 던질 게 있고 안 던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성을 찾고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 계획 방향 이걸 좀 책임 있는 여당 같은 태도를 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옆에 계신 여당 패널의 아니, 의견 들어볼까요? 보통 이런 거 말씀할 때는 여당 먼저 말하고 하던데 먼저 들어오셔서 아직도 여당인 걸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탈당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계속 쳐다봤어요. 얘기하시는 동안. 아니, 근데 저도 뭐 신규 변호사가 말씀에 많은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어떤 정책을 냈을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이 김포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기준을 좀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물론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경기도 분도 문제가 있고 예. 그렇다면 북도보다는 서울로 편입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중앙당 차원에서 말할 때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민들이 원하면 뭐 구리, 광명, 하남까지도 뭐 편입을 논의해보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발언들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뭐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다른 경기도의 지역 시민들도 원하시면 서울 편입할 것이냐. 뭐 예. 이런 무의미한 논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면 먼저 네.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서울 편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예. 점에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여당이지만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네요. 네, 야당 얘기 들어볼까요? 아니 저는 이 되게 촌극 같은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우리가 또 이제 발족이 됐고. 예, 방금 또, 앞에도 출연을 하셨고. 예,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발표가 됐고. 네. 그러니까 이 기구가 대통령 직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지방균형 그리고 지방을 살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같은 또 집권 여당에서는 서울을 키우겠다. 이게 같은 나라에서 이 집권 같은 집권 세력 내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선거용 꼼수죠. 그 좀 김포 시민분들한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도시공학을 전공했고 국토부 쪽에 있었잖아요. 예. 이게 지금 김포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인데 그 가장 원하시는 게 5호선 철도거든요. 네.
김포 주민들께 그럼 이 5호선을 서울로 편입됐을 때 해결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팩트 전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5호선 문제는 김포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시를 이게 오가는 철도가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7대 3의 비율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 이게 만약에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가 아마 서울의 서울시 김포구가 되잖아요. 그럼 이 5호선 철도는 광역철도가 아니라 그냥 서울 도시철도가 되거든요. 그럼 그 분담 비율이 국가의 재정과 지방비 분담 비율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뭐 돈이 이렇게 많아도 지금 이미 서울시가 앞에 뭐 신림선, 난곡선, 뭐 강북 횡단선 같이 그 이미 계획하고 있는 도시철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 김포가 서울 도시철도로 들어오면 후순위로 밀리게 될 거고. 그럼 도대체 김포 시민들한테 어떤 효용이 있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명확한 그 팩트 전달도 안 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앵커께서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듯이 이름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얼마나 이 국가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가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뭔가 질문할 때마다 답변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름 바꿔서 얘기하고 이름 바꿔서 얘기하고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김기현 대표가 처음 말했던 김포의 서울시 추진지 그 편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발언 자체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당 대표가 무슨 그런 걸 말합니까? 원래 행정구역 개편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과거 18대 국회에서 행정구역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한 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창진, 마산, 창원, 진해 통합도 거기서 그때 이루어졌고 예. 충북의 뭐 청원, 청주 통합도 그때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지역에 가릴 것 없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전체 국가 전체적 발전을 그 기준으로 두고 논의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두 곳 말고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서울시의 그 확장 경기도에 만약에 서울시 확장한다면 경기도 어디가 들어가야 되냐 그 당시 18대 국회에서 이미 진지하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예. 그때 이야기 됐던 게 광명시, 과천시. 왜냐하면 그 두 지역은 지금 서울 그 전화번호도 021을 써요. 그리고 네. 과천시는 과거에 택시 할증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서울 행정권, 그 생활권이 겹쳐 있었고 서울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었으나 그게 안 됐던 이유는 또 복잡하거든요. 이게 행정구역 편입이라는 게 과천시가 또 뭐가 있습니까? 경마장, 경륜장 이것 때문에 수입이 좋아요. 세수가 그렇죠. 좋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포기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그냥 누가 여당 대표가 김포를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 자체가 국가 운영, 국회 운영 원리 이런 것조차 망각하고 있는 매우 그때 18대 국회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하셨다는 거는 뭔가 어디서 지시를 받고 하신 거임에 분명하고 근데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정도 필터링도 못하는 분이 여당 대표라는 거는 전 참극이라고 봅니다. 어디서 지시를 받았다고 보세요? 뭐 용산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저도 이거 한 말씀만 보태면은요. 사실 이게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통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다 얻기 위해서 신지혜 씨도 영입하면 페미표가 오고 또 어르신도 영입하면 어르신표가 오고 이렇게 해서 다 1부터 10까지 더하면은 전체가 완성이 된다. 이제 이런 단순한 논리였거든요. 전 네. 지금 김포 편입도 똑같다고 봐요. 수도권이 어렵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각 지역마다 원하는 거 다 들어주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포도 편입시키고 그럼 안양이 반발하면 또 안양도 서울로 편입시켜주고 또 구리도 반발하면 또 구리도 편입시켜주고 그러니까 모든 경기도 내지는 모든 전국을 다 서울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님비 현상의 반대말인 핌비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저는 접근법은 선심성이고 선거를 앞두고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늘 포퓰리즘을 비난했던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으로 도망가는 것은 이건 매우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저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 예. 아니 저도 하나만 더 예. 덧붙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부울경 메가시티를 굉장히 진척을 시켜왔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 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이제 부울경은 그 정파를 떠나서 지금 소멸화가 또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 당시 그 지자체장들하고 또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서 굉장히 진척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아이러니한 거는 조경태 의원 부산 지역 아니십니까? 근데 이분이 좀 많이 앞장서서 또 수도권 확장론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영남 중심의 지도부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정작 자기 본인들의 지역에서 지역에 걱정할 게 태산인데 지금 왜 수도권 문제를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서시는지. 근데 본인들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또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지역도 일단은 챙겨야죠. 지방 소멸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도권에 대한 확장론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질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네. 아니 근데 뭐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뭐 정부랑 여당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김포 서울 편입 이슈를 논의를 했고 서울 편입 공동 연구반도 구성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 회동은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 오늘 내용 나온 게 정상적 순서죠. 연구를 먼저 하고 의견 수렴하고 그런 다음에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지 추진해야 되는데 뭔가 선언을 해버린 다음에 맞춰가는 됐다. 순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도 난감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선언은 해버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김포를 먼저 얘기했는데 서울시에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시에 들어오는 교통이 불편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런 모든 경기도 도시들을 다 생각해 줄 수도 없고 서울시 내에서도 지금 교통정책이 우선시되는 것들이 다 이미 오세훈 시장의 플랜에는 있을 텐데 네. 갑자기 김포시가 튀어나오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다 난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동연구를 하겠다면서 좀 시간을 끄는 걸로 보이는데 이처럼 지금 국가정책 추진하는 게 지금 순서가 다 뒤바뀌어 있어요. 이게 누군가가 하달해서 뭔가 주어가 나오면 그거에서 그냥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주먹구구식으로 끼워 맞추는 전 조경태 의원도 끼워 맞춘 거로 봅니다. 갑자기 조경태 의원이 해야겠는데 그 부산 의원이니까 괜찮겠다. 토목과 나오셨군요. 전공이라고 또 그러니까 설명을 했죠. 괜찮겠다. 토목과는 건설 댐 저도 토목과 출신이거든요. 댐 건설하고 고층 빌딩 건설하고 하는 거지 전반적인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과 전혀 다른 건데 주먹구구시 이렇게 맞춰가는 국정운영이 너무 아마추어리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이 문제 찬반을 떠나서 뭐 국가적인 차원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이시니까 서울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위치에 계시고 좀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김포 편입이 자칫 서울의 외곽에 있는 서울 구민들이 또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재원의 분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좀 여론에 대해서 수렴된 부분이 아직 없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도 아마 입장을 좀 밝히기는 조금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 내부에서도 중심부를 벗어난 외곽 지역의 그 자치구들은 여전히 그 불균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또 남양주 쪽 지역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서울 내부에서도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도 있고 강북에서도 또 외곽에서는 우리가 서울 맞냐. 그리고 또 이제 남양주로도 인구가 서울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었거든요. 그동안.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노리는 서울시 그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 공이 이제 일로 넘어왔는데 이게 나중에 대선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있겠냐. 지금 이 김포 편입이 서울 시민들은 찬성하겠냐 과연.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제 입법사항 아닙니까? 그럼 이제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수 여당이니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래 추진 순서가 여론의 힘을 입어서 민주당을 압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의지가 있다면. 근데 이거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국민 설득도 안 해, 야당 설득도 안 해, 그냥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 송원석 의원인가요? 김포 다음은 공매도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정치적인 꼼수 내지는 정치적인 지금 머리만 돌리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이 모를 것 같지만은 본인들이 지금 핸드폰에서도 그게 지금 다 노출이 돼가지고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 속마음을 안타깝게도 좀 들켰다. 저에게 봅니다. 근데 김포에 있어서 공매도까지 쭉 이슈 선점은 그래도 여당이 먼저 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슈 선점을 잘하는 것이 그걸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표를 얻어야 좋은 거지. 이슈 선점은 해놓고서 점수는 다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슈 선점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것은 뭐 시험지 열고서 뭐 다 오답으로 틀리는 답을 고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슈 선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효과적인 지지율을 올리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네. 완전히 저는 핀트를 잘못 잡고 있다 저는 봅니다. 공매도로 잡은 건 어떻게 보세요? 다음 타겟팅을. 그러니까 저는 그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일단 뭐 원칙적으로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공매도도 이제 순기능이 있다 보니까 예. 공매도의 어떤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산화하고 그것을 해주고 그것까지만이라도 그 기능이 어떤 발의되는 데까지만 해도 중지를 해달라는 게 이제 아마 청원 내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개미 투자자들은 또 좋아하기도 예, 했어요. 굉장히 개미 그 투자자분들이 피해가 컸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당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매도가 순기능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중국같이 관치금융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세계 각국이 해나가는 금융정책들이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성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물도 끊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예. 그런 게 좀 필요했었는데 갑자기 또 오늘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네, 김포 서울 편입 이슈에 이어서 이제 공매도 금지 얘기해 보고 있었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그 저는 이렇게 공매도를 한시적이지만 일단은 이렇게 제동을 한번 걸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하는데 좋게 평가를 하는데 예. 근데 이미 민주당이 그 전부터 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그 공매도 제도 개선을 계속 부르짖어 왔거든요.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다가 지금 저도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발표가 나오고 그 문자에 한번 그 송원석 의원이 네. 문자 찍히고 또 갑자기 또 시행되고 근데 이것도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내년 6월까지. 그렇죠. 이걸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서 소액주주를 보호할 건지 지금 소액주주와 기관 투자자 간에 이미 운동장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그 근절하고 쇄신할지에 대한 시스템 개선에 대한 문제 이런 방안은 하나도 안 담겨 있고 문자에 등장하고 갑자기 공매도 금지. 저는 이 과정이 그러니까 또 포퓰리즘이라는 또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필요하긴 한데 네. 약간의 제도는 걸어야 되죠. 지금 소액주주들이 워낙 피해를 보니까. 깊이 있는 논의는 좀 부족해 보인다. 아, 전혀 부족하죠. 없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는 네. 김포에 이어서 또 똑같은 맥락의 그 또 포퓰리즘 시즌2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빈대가 문제던데 지금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운 걸 딱 그 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문제는 그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한 그 처벌 강화, 좀 더 외국처럼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개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과 그 공매도 관련해서 너무 차별이 심하다. 네.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확대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해왔던 건데 갑자기 공매도를 금지해 버리면 뭐 지금 일시적으로 그 주가가 반짝 오를 수는 있으나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외면하게 됩니다. 지금 글로벌 스탠드에서 매우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외국 투자자들 빠지고 돈이 빠지게 되면 결국 일반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이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나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 두 개 연속으로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정책을 하는 거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슈는 선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 선점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무리 정치에서 본인의 부고 소식 말고 계속 나는 게 좋다라는 뭐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예. 이게 지금 본인상 난 정도의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거, 리스크를 안고 있다. 예, 국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이거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취사 선택하듯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지금 이 1년의 과정들을 보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 경험이 없는 국가 지도자가 국정 운영을 잡게 됐을 때 심지어 사람을 잘 써서 극복하겠다고 한 사람이 사람도 잘 못 쓸 때 어떤 국정 운영이 보여지는지 좀 이번 윤석열 정부의 지금 시기를 보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 입장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운다고 하셨는데. 그런 지적에 있어서는 전 분명히 뭐 반성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여당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 옹호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분명히 그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뭐 이나 행정관 설명 잘 해주셨는데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다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너무 급한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저도 이 졸속 관련해서는 조금 윤석열 정부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저는 사실 뭐 흉악범이 많이 나왔죠. 그랬을 네. 때 뭐 사용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바로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졸속에 대해서 쭉 맥락을 보면 용산 이전도 졸속으로 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요. 만 5세도 졸속으로 입학 연령 낮추겠다 했다가 또 철회를 했고 네. 주 69시간 일하는 것도 뭐 고용 유연성까지 얻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제안만 했다가 바로 지금 꼬여버렸거든요. 졸속이 너무 많다. 거기다 이제 김포에다가 공매도까지 이렇게 던지니까 게다가 송원석 의원의 문자로도 다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국민의힘에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에 정말 치읓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애쓰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 묻고 싶은 게 그렇게 해서 선거 이기면 또 뭐합니까? 하고 싶은 게 없잖아요. 지금 교육노동 연금개혁에 대해서 아니나 제대로 된 게 나와서 토론을 해봤습니까? 정부가 지금 1년 6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그 국민들을 기다리게 만들고 국가 구조의 대개혁을 이렇게 미룰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걸 성찰하고 안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지금도 선거 승리에만 골몰하는 이기기를 위한 이김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 저 국민들을 제발 좀 생각하시라 이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탈당하시고 나서 발언 수위가 더 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내내 화제가 된 발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환자는 서울에 있다. 그렇다면 환자는 누구인가? 다들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이 논의에는 저는 크게 관심은 없어요.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환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은 혁신답지도 않은 혁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또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압박하다 보니까 또 이준석 대표도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험한 말이 오갔어요. 또 외국어로. 근데 저는 뭐 국민의힘이나 인요한 위원장이나 네. 이준석 대표나 두 분 다 저는 공이 이거는 전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국민 앞에서 정치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도 정치를 이제 시작했고 권한과 책임은 크게 갖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말 한마디를 하거나 누가 설사 밉더라도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하거든요. 티가 나더라도. 네. 근데 그것을 반대로 여과 없이 그냥 국민들 앞에서 다 내뿜는 것은 전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국민들 앞에 지금 환자가 누군지를 갖다가 논의할 만큼 전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가롭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인종화 위원장도 혁신에 대해서 매우 부실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날카롭게 비판 잘 하시니까 예. 그렇게 잘 그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직 당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주면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서 너무 감정적으로 저는 국민들 앞에 싸우는 것은 이거 온당한 모습은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 다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전략적이고 똑똑해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이것을 네. 보여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 분명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문제가 결국에는 당정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올바른 몫을 내달라라는 메시지를 내고 싶었을 텐데 아까 신윤기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듣는 국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는 이준석 전 대표도 비판받을 지점이 있고 다만 인종차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왔는데 뭐 비판받을 지점은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인종차별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과장된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께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반성해야 될 지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신당 창당설 관련해서 김영계도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민주당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접촉하신 거 아니에요? 나. 아, 혹시 접촉하셨습니까? 아니요. 통화 목록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없고요. 네. 일단 저는 김영계랑 이준석 전 대표를 위시한 그 세력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이준석 전 대표랑 같이 하는 분들은 지금 다 원외 인사입니다. 도전자의 입장인 거고 지금 비명계 의원님들은 대부분 다선 의원의 그 조직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은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요. 그분들 대부분 지역에서 평가가 나쁘지 않고 조직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할 요인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이 메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IM 신뢰라고 또 예.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일단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그 환자 지금 민요한 위원장께서도 또 부산에 아니다 환자는 부산에 있다 그러면서 지금 환자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국민들이 볼 때는 환자가 지금 전국에 있거든요. 전국에 다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환자예요. 근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금 심장이 아프다고 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오른손 골절상 지금 보러 간 거다. 이준석 대표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역시나 또 전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에 반성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환자거든요. 근데 네. 지금 중환자실이 너무 국민의힘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약간 국민의힘에 혼수만 두고 있다. 자기 혁신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있잖아요. 조용히 있는 게 민주당이 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중환자실에 가서 빨리 치료 받아야 되는데 지금 꽉 차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것뿐이지. 그리고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을 보면서 전 떠오른 장면은 전 김용민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했다 아니면 아무리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하더라도 내민손을 이렇게 뿌리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태도가 문제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당 김영민 의원의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악수 거부 악수는 하면서 뭐 물러나셔야죠. 전 이런 것도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강성 지지자들만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런 정치도 지금 중환자실에 갈 만한 정치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들어보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비명계포섭 또 이준석계 신당창당 그러니까 뭐 등등 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당을 옮긴다는 거는 그 뭐 철새다 뭐다 이런 그 비판은 이제 뒤로 하고 내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이득이 있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천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약간 탑다운 형식이 좀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뭐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라 해서 그 경선 제도가 여전히 유효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그 우리 성치훈 행정관이 잘 얘기했지만 비명계 의원들 대부분이 지역구가 탄탄해요. 탄탄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공정하게 부처만 줬을 때 자신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굳이 근데 이 3선 4선 중진하면서 민주당 사람으로 쌓아온 이 정치적 자산을 이 실체도 명확하지 않고 또 언제 네. 다시 또 국민의힘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 이준석 그 약간 철부지처럼 최근에 행동을 하잖아요. 거길 믿고 중진 의원이 중진 민주당 의원이 글로 간다? 전 이거 정치적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득이 없는데 네. 정치인이 움직일 리가 없는 거죠. 별로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시는 거네요.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한 그 약간 압박이죠. 내가 이런 비명계까지 만나고 있다. 이렇게 좀 신호탄 쏘면서 그냥 압박하는 용이지 실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저는 과거 사례로 제가 요 영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 사실 DJ 대통령만큼 목숨의 위협까지 느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DJ 대통령이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국민적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거거든요. 고비를 겪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 억울함 너무 많이 겪었고 그거 제가 다 알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아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국민들을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을 지켜야 될 게 분명히 있다. 이걸 네. 저는 말씀드리고 노무현 정몽준 당시 단일화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밤 12시에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만큼 무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밤 12시에. 근데 정몽준 후보 측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문전박대를 해가지고 네. 오히려 정몽준 후보 측이 불이익을 보는 이런 게 있었고 또 유시민 전 장관도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는 머리를 2대8로 넘기면서 상당히 공손했지만 그 이전에 유시민 당시 장관은 싸가지에 늘 걸려 있었어요. 싸가지론에. 그래서 뭐 저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던. 저는 이 태도에 대해서는 결국 이게 전부로 가져가서 모든 얘기를 할 때 내용은 사라지고 태도를 갖고 문제 삼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그래도 태도라는 것은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들도 각각의 자리 그리고 맡겨진 책임에 비례해서 전 국민들의 생각을 좀 지켜야 된다.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토론이 시원하신가 봐요. 이게 다 젊은이들로 물갈이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토론 더 시원하다. 지금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얘기 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희생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험지 출마를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요 제안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들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좀 술렁거리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영남 중진들 향해 가지고 불출마하라든지 수도권으로 기계적으로 출마를 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공화적이지도 않은 방법입니다. 근데 희생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것을 하려면 정치가 결국에는 종합 예술에 가깝고 이런 것을 하려면 물 밑에서 했어야 되고 또 자발적인 희생이 있을 때 빛이 나는 건데 혁신위원장이 자기 광 팔면서 혁신해라 그 희생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영남 중진들을 오히려 등 떠미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왜냐하면 피바다 얘기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008년에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당시 친이계들에게 공천 학살되자 되면서 친박 의원들 이제 무소속이라든지 아니면 친박연대 당을 만들어서 대구에서 이제 당선된 사례인데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민주당 후보가 없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과의 싸움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너무 섣부른 말씀 아니었나 이런 것을 정말 하려면 정말 섬세하고 예민하게 다뤄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특히 공천 같은 거는 좀 염려하시는 것 같네요. 뇌수술 같은 거예요. 뇌수술이요? 그럼요. 공천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정치가 전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천 문제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막 본인 착한 사람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언론에 떠들면 글쎄요. 그게 당에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위기가 더 가중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박병석 의원이 또 불출마를 선언한 일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또 당내 얘기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님이셨으니까 국회의장님을 하셨으면 이제 은퇴하시는 게 수순이죠. 근데 그 시간을 좀 늦게 하신 걸로 보이고 사실 아무런 그 이외에 다선 의원들의 이런 험지 출마나 뭐 도전 이런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거든요. 네. 저는 민주당은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다 숨죽이고 있거든요. 그 국민의힘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국민의힘에서 그런 뭐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성공된다면 분명히 화살이 우리 당에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험지 출마나 이런 다선 의원들의 희생 이런 것들이 성공하려면 무조건 전략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역사들 보면 뭐 손학규 옛날 민주당 대표의 분당 출마라든지 네. 뭐 과거로 가면 1985년 뭐 신한민주당 이민호 총재의 종로 중구 출마 뭐 이런 게까지 뭐 과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험지 출마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당 정체 차원의 전략적 자발적 그 출마였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괜히 나중에 혹시나 국힘이 지금은 분위기가 모르겠으나 영남 의원들이 갑자기 기득권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떠밀리든 어떻게 하든 그때 우리 당도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 지금 전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당 지금 내년 총선만 볼 게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 지금 현역이 국민의힘인 지역에서 없어요.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 없고 대선 후보도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잠룡도 키우고 또 광역단체장 후보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럴 때 그 다선 의원들이 한번 험지에 출마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인지도를 높이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정치를 해야지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20년 정도 하신 분들이 4년 더 한다고 광역단체장 후보 대선 후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지금 네. 민주당이 먼저 자발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전 그 거대 정당들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행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거 인요한 위원장 저는 거세게 비판하고 싶은데요. 이게 참 말이 잘못된 게 저 오늘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고 왔거든요. 예. 제가 오늘 애국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이라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 국민을 사랑해야 근데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왜 사랑해야 되죠? 표현이 부적절하다. 너무 부적절하고 인식이 거기다 배어 있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줄 서가지고 자리 얻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국민정치의 봉사자라는 헌법 7조 1항 네. 거기에 나온 가장 큰 종이에요. 국민이 위임한 봉사자 아닙니까? 근데 그 봉사자를 왜 사랑해가지고 희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애국과 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사랑하는 것이고. 그 전제 부분은 그렇게 보시고 중진 지도부의 불출마 선언이나 험지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물갈이론인데 네. 물갈이가 단어가 합성어잖아요. 물을 가니까 물갈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다 가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그 갈아가지고 그 물이 3급수가 2급수가 들어와야 정상인데 3급수를 갈아가지고 5급수나 폐수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 물이라는 게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일꾼들 소신 있고 용기 있고 애국과 애민을 하는 이런 소신 있는 정치인들을 들여보낸다 그러면은 이 물갈이가 너무 큰 의미가 있고 예. 박수칠 일이죠. 근데 물갈이가 오히려 물이 더 폐수가 될 우려가 있다. 더 혼탁해지죠. 더 물이 필터가 고장나가지고 지금 당이 다 사유화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더 충성하고 더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들 늦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이 대통령 사랑한다는 발언은요. 아 제가 흥분해서 죄송한데 이거 너무 심각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식의 물갈이 저 이거 국민들의 환영 못 받는다라고 단언합니다. 김용태 전 최고가 헛웃음을 지셨는데 뭐 아마 신인규 변호사의 말씀은 저희가 지금 21대 총선의 초선 비율이 50.3%예요. 예. 그러니까 신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근 10년 동안의 국회의원 초선 비율이 40%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결국에는 사람이 바뀌어도 정치 구조가 바뀌지가 않으면 아마 그 지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너무 또 세게 말씀하셔가지고 여당의 일원으로서 좀 당황스럽고 이런 야당이 신당이 등장하니까 저희가 마치 이중대 뭐 어용 야당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약하냐 나 우리. 저는 뭐 민심 100% 정치 시대를 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네. 하여튼 물갈이에서 전 중요한 것은 가리가 아니라 전 물이다. 네. 어떤 물을 넣는 깨끗한 저는 물이 들어오는 이거는 중요하다. 모든 정치하는 집단에서는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갈이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게 감동적인 그 워딩이에요. 이게 그, 여기서 되게 잘 되는 물갈이를 거. 그렇게 그 구분해서 그러니까 물도 어떤 물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아까 예. 막 3급수 얘기해서 그렇죠. 5급수까지 5급수는 사람이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1급수도 고이면 썩어요. 그럼 지금 그 지금 국민의힘에는 3급수와 5급수가 다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그 인요한 그 위원장의 그 앞에 그 행태들이 행태들에 대한 이제 비판을 이제 차치하고
지금 그 영남 다선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간다. 뭐 이렇게 험지로 간다. 네. 이걸 만약 국힘에서 과정이 어찌 됐든 만약에 실행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협이 될 것 같아요. 실행은 확실히 될 거라고 보세요? 아, 그건 또 모르죠. 왜냐하면 인유한 위원장께서 자원자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 인유한 위원장께서 얼마나 그 윤심을 얻고 지금 발언하시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성치훈 행정관 얘기한 것처럼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이제 뭐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건 이제 관행적으로 지금 우리 정치 역사 정당사에서는 좀 그렇게 해오셨던 게 크기 때문에 되게 아주 존중 존경받을 그 결정을 하셨지만 그 파급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우리 당의 그 상징성 있는 다선원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깃발 들고 먼저 험지로 가시든지 아니면 좀 불출마의 그 용기를 좀 내셔갖고 용퇴를 하면서 이제 그 청년 정치나 이런 그 신진 세력한테 좀 문을 열어줘야죠. 네. 그런 결단이 없으면 민주당은 솔직히 이번 인류한 쇄신안이 실행될 경우 굉장히 우리는 위협적일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문을 열어준다 이런 말보다는 저는 문 안 열어준다고 보거든요. 그건 양당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더 도전자들이 전 좀 더 공세적으로 문을 열어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참 이게 기성 정치권의 기득권 벽이 참 높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 그런 생각 좀 같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정말 짧게 한 문장씩으로 얘기해 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혁신이가 여당 혁신이가 준비하고 있는 3호 혁신안 키워드가 청년이라고 예고가 됐는데 이런 혁신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 문장씩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늘 말씀드렸어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라. 그게 결국에는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해소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거 맞추는 겁니까? 아니 저는 국민의힘은 뭐 던지지 뻔히 저는 보이는데 딱 보면 청년 비례대표 뭐 몇 자리 주자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청년 얘기할 때는 몇 자리 주고 오히려 청년 표심을 얻겠다는데 이 방식은 청년 정치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악세사리 소모품으로 썼던 사실 민주당에서 많이 썼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런 방식은 이를 악물으셨어. 아니 진짜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따라가지만은 청년을 키워드로 한 저는 올바른 정책 대신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성시훈 전 행정관님 어떤 청년 정책 들어가야 된다고? 전 청년을 키워드로 할 거라면 진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물리적 청년이라고 해서 다 청년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노세한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진짜 청년들, 좀 참신한 청년들, 소장파로서 당에 쓴소리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책, 청년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저는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제도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현역 의원 그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매 선거 때마다 하위 20% 뭐 감점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투명하지 않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위 20%를 하긴 평가했는데 누가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예.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적어도 30% 정도는 공천 배제 이 정도의 그 강력한 그 국민들 앞에 네.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줘야지 진짜 쇄신이 되고 청년이 그나마 좀 이제 들어갈 구석이 생긴다. 아니 구석이라기보다 좀 가능성 아니 또 혼날까 봐. 혼날까 봐. 아닙니다. 혼날까 봐. 네, 알겠습니다. 사이다 톡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